영상에 자막이 없다면 자막 아이콘을 누르면 자막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르바인이라고 하는 이란의 휴일입니다. 시아파 무슬림이 숭모하는 3대 이만 후세인이 순교한 지 40일째를 기리는 날입니다. 길거리뿐만이 아니라 건물에도 검은색 깃발과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아르바인은 아랍어로 40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제례에 49제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멀고 먼 나라인 이란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문화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전광판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맘 후세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합니다. 제가 맨 처음 왔을 때 40제가 아닌 이맘 후세인이 순교하는 날이었어요. 12간에 걸쳐서 죽음을 애도하는데 이란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줄 알았습니다. 순교 기념일은 지금보다 더 웅장한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곳곳에 긴 행렬이 늘어져 있습니다. 다들 검은색 옷을 입고 도로를 장악하고 북을 치며 걷는데 아주 장관입니다. 만약 내년에도 제가 유튜브를 계속하고 있다면 기회를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간에는 뭐 차, 음료뿐만 아니라 이란 특색의 디저트와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주면서 후세인의 순교를 기념합니다. 게다가 이런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고 친인척과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해주며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신의 가호를 비는 거죠. 오늘은 제 장인이 음식을 만드는데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셨는데요. 전문 요리사가 와서 음식을 이미 만들었고 저는 음식을 포장하고 나눠주는 걸 도와주러 갑니다. 그럼 가보시죠. 이 골목길을 보시면은 집집마다 이렇게 검은색 깃발이 꽂혀 있고요. 여기 옥상에도 이렇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후세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합니다. 자, 저는 이제 들어가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주차장 자를 빼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솔직히 크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서 양쪽 방향으로 아스 볼라 아스 파이너 까미코네 우와 와전 게임에 돌스카야 돼. 알았어. 왜? 밖에 가고 싶어? 밖에 가자. 그래. 여기 좀 이거. 인도르센 카라헤.
들었을 때 봐. 가자. 끄고 가자. 저희 가자. 아가이 내 다스 나자니 배달어 선수 엄마. 아빠를 데사라. 가자. 내림 고마워. 사랑. 엄청난 양의 밥입니다. 이게 총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고요. 이거 자 그런 내밀이제? 그럼. 리크트? 하누스 아하. 인자 자 그런 미리제. 대형 소시네 대형. 이렇게 식사를 만들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오, 어비 자페러네. 페카랑 로간이 혼자. 로간이 멋이. 전 함서에 나와. 어, 부에. 자, 그러면 샤파란 이 샤파란을 밥뿐만 아니라 요리한 음식에도 뿌립니다. 와, 아, 예쁘게 섞어줍니다. 어제 저녁부터 준비했대요, 이 밥을. 사실 이 자스란 밥을 먹으면은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 때문에 솔직히 그 특이한 향과 맛을 저는 느낄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데코로 참 이쁜 것 같아요. 아, 삭 같은 걸로 이제 밥을 푸는 건 군대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누룽지 같은 거를 파냅니다. 이란에서 이제 타딕이라고 하고요. 엄청난 양의 누룽지입니다. 이건 네가 무슨 세바는 이게? 내 준비돼 있나? 준비다. 있나 있나. 에이네 빙퐁이 빙퐁. 빙퐁. 아니 빨리 좀. 에스베시 캐프키데. 잡기, 잡기. 누룽지를 조그맣게 잘라서 나중에 그 접시마다 조금씩 분배를 합니다. 바디 같은 경우는 맛은 있는데 딱딱하기 때문에 먹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빨. 야, 난 먹을 거 없어. 나는 안 하면 내 믿고. 나 밥 먹을. 나 막 호다. 아기 나 호리야 뭐 상관 없는 거. 메스. 딱딱하기 때문에 이제 치아 사이에 굳어버려서 눌러붙어서 아말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을 포장할 때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회용 접시를 건네주고 밥과 요리한 음식을 담고 누룽지와 감자튀김을 올리고 저는 비싼 자프란 밥을 위에 뿌려줍니다. 가지 일어나게 줄 서 있네요.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줄 겁니다. 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날은 밥을 사 먹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여행을 오시면은 공짜로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چرا غذا میدی؟ برای اینکه در راه خدا میدیم، ثواب کنیم، برای امام حسین میدیم. ثواب باشه انشاءالله. اربعینه، چهلوم امام حسینه، چهل روزه که کشتنش، غذا میدیم که ثواب بره بالا. غذا میخوره چی میشه؟ سلامت میشه؟ غذاش آره بخوری سالم میمونی. سالم میمونه؟ سالم بیمه میشی. اینشورنس مانیه. سلامت باشه. حسن نباشی زنده باشی انشاءالله نظری کره‌ای اصلا دیده بودی؟ کره‌ای نظری بده؟ چی باورش نمیشه وایسین بخوری؟ خدا رو شکر ایشون مادرشو گفت دخترشو نگفت نه برای که دوست دخترت میخواد رفیقت دوست دخترت میبردی میدادم چه اینقدر بیارزه ای برو برو Oysa tarafı işte, oysa.
이든 뒤로 오세요. 뒤로 안녕해야지. 안녕. 안녕하세요. 이든아 빨리 주세요. 야 빨리 마시 이든 재밌어? 네. 재밌어? 좋아? 네. 아빠. 아. 무료 음식을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있어서 일단 저희도 내렸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검은색 깃발과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는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차를 주네요. 그래도 이거라도 마시고 1년 동안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잔 마셔보러 가겠습니다. 뭐 바베 그랬팀. 그거는 에스프레소에 커피 받았는데 맛은 커피 같지가 않고 그 쌍화탕, 연한 쌍화탕 같네요. 아랍일 것 같아요. 쌍화탕. 이 시기에 이란에 오시면은 밥이나 음료를 공짜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